그 자리는 원래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모든 것을 다 초월했단 말이죠.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한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면서 외치는 말이 천상천하에 나라고 한 자리가 가장 높다 이거예요. 그게 무명무상 절일체의 도리죠. 징지소지 비여경이라 체득한 지혜로 알고 다른 경지가 아니어라. 법성계 번역이 많이 나옵니다. 염불책에. 그래도 번역이 내가 보니까 마음에 별로 흡족한 번역이 없어요. 이대로 이 한문 이대로 하면서 뜻을 다 나타내야 이제 조금 빗나가게 번역한 것도 있고 또 자기 소리로 번역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의상대사의 그 충분한 의사를 표시한 게 못 되거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징기란 말은 체득한 지혜로 알고, 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될때그 마음자리를 여실히 징득한다. 여실히 체험한단 말이죠. 체험이 징입니다. 그러니까 징득한, 체험한, 그런 체득한 지혜로 알 수가 있지. 부처가 되어서 성불할 때그 진리를 제대로 알지. 그 밖에 다른 경지가 아니어라. 비여경이라서는 다른 경지, 소승 나한이 되어도 몰라요. 보살이 되어도 몰라고. 성문 연각 보살이 되어도 그 자리는 몰라요. 부처님이 되어야 알지. 일원상을 설명할 때뭐 옛날 부처가 낳기 전에 의년이 한 모양이 둥글다. 석가도 오히려 몰랐거니 가섭이 어찌 전하리야. 그 말하고는 좀 말이 다르죠. 그건 선종에서 교인이 그보다 더 차원 높은 고차원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런 말을 했죠. 고불위생전. 원래가 고불이란 말이 아니라 이 원상에 대한 소응이라요. 원래는 고불이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부모 위생전을 고쳤어요. 이 말하고는 다르지만은 한번 써보세요. 의년 일상원이라. 일원상에 대한 소응이라요. 여러 사람은 입을 틀어 막으려고 무명무상 절일체의 도리에서만 말한 거요. 서가도 유미해. 고불이라고 고친 거지 원래는 부모로 되어 있어요. 이 글은 장로 자각 색선사가 쓰신 건데 장로는 절이름이고 자각은 호고 종색은 이름이라. 여가 호고 장로 자각 종색이라는 색자요. 종색선사신데 그분은 처음에
부모의 권효문에 나온 말인데, 권효문. 권효문인데 그게 바꿔가지고 이상하게 지금은 변했지요. 원래는 이것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저 책에 나옵니다. 종용록이라는 책에 나와요. 이 종용록. 선가구음에 나오죠. 저 시가 종용록이라는 책에 보면은 장로 자각 종색 선사가 시를 지는데 거기 보면은 이분이 효심이 또 대단한 분이에요. 출가를 했지만은 자기 어머니를 절에다 모시고 일생을 살았어요. 오조시임처럼 육조시임처럼 그런 분이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효도를 권하는 글 가운데 이런 시를 지었어요. 부모가 낳기 전에 의년이 한 모양이 둥글더라. 이런 것이 있단 말. 부모가 낳기 전에 나의 마음자리는 그대로. 응연이란 말이 뭔 뜻이냐. 응연은 알기가 어렵죠. 일본의 고승이 응연이란 분이 있죠. 응연은 바꾸어 말하면 다면이라는 발음을 다음이라도 하고 잠이라도 합니다. 맑을 땀 다면 자면이라 하이다고. 응연이라는 말은 자면의 뜻이라요. 그러면 자면은 또 뭔 뜻이냐? 청정이라는 말이라요. 예? 그러니까 막다는 뜻이죠. 지극히 비어 있고 그래서 응연하여 다면하여 한 모양이 둥글더라. 이 한 모양이 이렇게 둥근 모양이 있단 말이죠. 마음자리 부모가 낳기 전에 마음자리는 그대로 있거든요. 석가도 오히려 알지 못했거든. 가섭이 어찌 능히 전할 수가 있느냐. 석가의 상수 제자가 가섭 아니요? 석가도 이 자리를 몰랐는데 알자요. 오히려 알지 못했거든. 알회 알지자와 같은 거요. 석가도 오히려 몰랐는데 가섭이 어떻게 그 법을 전해 받을 수가 있느냐. 전해 받는 거요. 석가에게 법을 받았다고 하죠. 제1조 석가의 상수 제자가 가섭인데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서 말한 무명무상 절일체에 해당되는 말이죠. 징지소지 비여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징지소지 비여경은 무슨 뜻이냐면은 부처만이 알 수 있고 그 밖에 사람은 모른다. 그 말로 여기는 부처님까지 부정한 말이죠. 무명무상 절일체에서는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최고 제자인 조사고 불조가 다 여기는 어림도 없다. 땅띔도 못 하는 자리. 그러나 밑에는 징득한 지혜로 알 수 있고 부처님의 깨달은 지혜로 알 수가 있지 그 밖에 성문이나 연각이나 보살이나 나한들은 모른다. 진성 심심 극미묘하여 진성은 매우 깊어서 극히 미묘하여 진성자리는 진성이 바로 법성입니다. 아까는 법성이라 해놓고 여와서는 또 말을 바꿔서 진성이라고 했어요. 그 자리는 참으로 순수 이성 가장 진실한 성품이다 말이죠. 진성은 심심 매우 깊어서 극히 미묘해서 미묘란 말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생각과 말을 초월해서 그 자리가 참 신기하고 매우 미묘해서 말이죠. 불수자성 수연생이라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 이루더라. 따를 숫자인데 나무 숫자로 잘못되었습니다. 나무 숫자는 틀렸어요. 어떻게 나무 숫자를 쓸 줄을 알았는고. 거기는 해당도 안 되는 데인데. 불교 진리가 아까 말한 그게 있죠. 진공과 묘유 두 가지로 설명하면 진공 아니면 묘유지요. 그와 같이 불변이 있습니다. 변치 않은 자리가 있어요.
또는 변치 않으면서 수련을 하거든. 마음의 권리는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불변은 마음의 체가 되고 침체가 되고 수련은 마음의 작용이다. 불변하면서 수련하고 수련하면서도 불변하거든. 그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변치 않으면서도 물의 습성은 변치 않으면서 물은 습성이죠. 물의 본성은 습성입니다. 축축한 게 물의 본성이죠. 수성. 물의 본성은 습성이요. 그러면서 물이 변치 않으면서도 물이라고 하면은 물은 축축한 성능을 가졌잖아요. 그러면서도 물이 얼음도 되고 파도도 되고 맞기도 하고 이런 것 따위 그런 따위가 있죠. 이것들은 수연이라요. 물 자체는 변치 않으면서도 인연을 따르죠. 어떤 때는 얼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파도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탁하기도 하고 물이 어떤 때는 물이 눈도 되고 설도 되고 이슬도 되고 비도 되고 또 구름도 되죠. 구름도 물입니다. 저게 그렇게 인연을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서도 변하거든. 또 변한 것 같지만은 그 자체는 구름이 되었거나 이슬이 되었거나 눈이 되었거나 우박이 되었거나 그 자리는 물의 액체는 그대로예요. 그게 습성이죠. 그와 같이 우리 마음도 변치 않으면서도 인연을 따라요. 원래 그 자리는 여여부동이라 금강경에 말했듯이 그 자리는 여여부동해요. 오늘 다 하려 했더니 이제 오늘 다 못하겠네요. 그거 알면 되지 뭐 법성제 다 설명만 해가지고 뭐 될 게 없잖아요. 그 자리는 원래가 여여부동이요. 금강경의 도리를 어떻게 남에게 말해 줘야 되겠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여부동한 자세에서 남에게 말해 줘야 된다. 금강의 진리를 금강반야의 진리를 제대로 알려면 여여부동해야 된다. 여여부동이 바로 불변입니다. 그 자리는 여여부동하면서 사람도 되고 귀신도 되고 축생도 되고 하늘 사람도 되고 성인도 되고 범부도 되고 막 그러지요. 성인도 되고 범부도 되는 것이 수연이요. 그 자리 본래 마음 자리는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에요. 아닌 것이 어찌다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미하면 중생되고 물처럼 파도가 되든지 얼음이 되든지 눈이 되든지 우박이 되든지 구름이 되는 것처럼 그런 도리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진성은 참성품은 매우 깊고 아주 미묘하여 최고도로 미묘해서 재성품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르네. 하엄경에 나온 말이죠. 진연하고도 갑니다. 진성이. 진연은 불수 자성. 이 말은 화엄경에 나온 말입니다. 진여라고 하나 여기서 진성이라고 하나 같은 말이요. 여기는 진성이라고 표현했죠. 진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여. 자성은 뭐죠? 자성이 어떤 거요? 진여 자성은 뭐예요?
신여고 자성이 불변 아니요 불변. 이게 성이지. 여다 적어버려야겠네요. 상과용이고 체성도 되고 체상용으로 보면은 불변은 체성이 되고 수연은 상과용이거든. 진여짜리는 자기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 자성은 불변입니다. 불변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수연을 잘한다 말이에요. 수연을 잘해야 더 묘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살 것도 없고 죽을 것도 없다 해서 가만히 두 손 가만 놔두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본래 없지만은 사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묘용을 나타내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인연을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불변하면서도 수연을 가는 거죠. 인연 따라서 일체 사법을 성취한다. 온갖 그 어떤 사실과 법을 이룬다 말이죠. 그 말을 의상대사는 줄여가지고 불수자성 수연생이라 했어요. 예? 진여란 말은 그 위에 나왔잖아요. 진성. 진성이 불수자성하고 자기 자성을 지키지 않고 자기 자성 불변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불변만 그대로 간직하지 않고 불변의 자리에서만 가만히 고수하지 않고 수연을 한다는 그 말이죠. 수연을 하니까 중생도 되고 부처도 되고 묘한 그런 작용을 나타내죠. 그게 바로 법성의 미묘한 도리라요. 그 말입니다. 이걸 잘 몰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불수자성 수연생이란 말을. 어려운 문구같이 지금 되어 있죠.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룬다. 뭘 이루어? 일체 사법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 수연한다는 말이요. 불수자성이 바로 수연이라요. 이게 바로 수연. 불수자성이 바로 수연이라요.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 인연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수연한다. 그까지 해서 그까지가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나는 그까지를 법계 체용론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그까지 법계의 본용론이라. 불수자성 수여선까지가 법계의 체용론이요. 체용론이라고 하든지 본용론이라고 하든지 법성원용 무이상 붙어서 불수자성 수연성 체용론이라고 해도 되고 체와 용을 논한 거예요. 법계의 내가 그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문명 무상 절일체 징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진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까지가 법계의 체용론이라. 법계의 체와 용을 논한 거다. 여섯 구가.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일다무예 대소무예를 말합니다. 시편의 도리 가운데 일다가 걸림이 없고 대소가 걸림이 없는 그러니까 처무예 생기죠. 치무예 처무예가 있는데 치무예 처무예 시공에 걸림이 없다는 거죠. 철한 말은 공간이요. 공간 가운데 걸림이 없는 것. 거기에 이제 일다무예와 대소무예로 두 가지로 말했어요. 밑에 거
밑에 나옵니다. 일다무예와 대소무예. 지금 처무예를 이제 떠납니다.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얘기하시라. 그까지는 공간에 걸림이 없는 장소 처에 처소에 걸림이 없는 도리를 말하는데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은 일다의 무예요. 일과 다가 걸림이 없는 도리 지편문 가운데 그 다음에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하시는 대소무예 크고 작은 것이 걸림이 없다는 도리입니다. 옆에다 적어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더 자세하죠. 일중일체 다중일은 하나 안에 일체이고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많음 안에 하나란 말이에요. 많은 속에 또 하나란 말이에요. 일중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죠. 전체 가운데 온갖 그런 부분이 그게 일체죠. 전체 안에 부분이 있고 일체가 있고 개체가 있고 개체가 일체 아니요? 전체 속에 개체가 있고 또 개체 속에 또 전체가 들어있어요. 사람 하나하나 속에 그 법성이 다 들어있어요. 또 이 우주 만유 만중생이 또 그 법성을 다 가지고 있고 만중생으로 볼 때는 일중이고 그 속에도 일체가 들어있고 만중생 가운데 하나가 들어있고 또 하나 개체의 속에도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 속에도 개체가 들어있다는 그 말입니다. 일직일체 다직일이라 하나가 일체이고 만음이 하나이라. 일다를 지금 논했죠. 일과 다. 가령 한 사람은 일이라면 많은 사람은 다가 되죠. 전체는 일이라면 개체는 다가 되죠. 전체가 없는 개체가 없고 개체가 없는 전체가 없죠. 개체가 바로 전체고 전체가 바로 개체라는 거.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이루었죠. 또 대한민국 안에는 모든 수많은 5천만 인민들이 있잖아요. 5천만 인민은 다가 되고 5천만 인민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죠. 일국은 바로 일이 되죠. 그와 같이 사람은 이 몸에도 그게 있죠. 몸에도 하나의 마음은 일이라면 하나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많은 그 몸이 있죠. 이건 다가 되죠. 몸도 많지 않아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상체 하체 오장육부 별거 다 있죠. 뼈가 360개나 있고 피도 있고 살도 있고 그건 다 아니요. 그게 다 나 하나의 것이죠. 하나의 속에 그런 오장육부 사대육체가 다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의 가운데 일체고 또 많은 가운데 일체란 말이 바로 다와 같은 말이요. 일체는 이꼬로 다요. 일체란 말은 많은 것을 총괄적으로 말할 때 일체라고 합니다. 일체는 바로 다요. 일중 다 다중 일 그 뜻이에요. 일직 일체 다직 일이라 하나가 일체이고 하나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이요. 많은 것이 곧 하나이다. 그 말은 이제 공간에 걸림이 없는 도리 가운데 일다의 무예를 걸림이 없는 것을
일과 다가 걸림이 없는 숫자적으로 수량적으로 걸림이 없는 도리를 바랬고 그 다음에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시라 하나의 분자 속에 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미진이 바로 분자요. 지극히 작은 물체를 지극히 분석하면은 분자로 되지요. 하나의 분자 속에 시방 세계를 포괄했고 지극히 작은 속에 광대 무변한 세계가 그 속에 다 들어가요. 계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가는 도리같이 하나의 분자 속에 시방 세계를 다 포괄했고 일체의 분자 속에도 역시 그러하네. 낱낱 분자 속에도 시방 세계를 다 포괄했어요. 그건 대소모예죠. 큰 속에 작은 것이 들어갈 수 있지만 작은 속에도 큰 것이 능히 들어갈 수 있어요. 크고 작은 것이 걸림이 없어요.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게 먹은 사람이나 그 마음자리에서 보면 하나도 걸릴 게 없어요. 인권을 존중한다면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가서 무량원급이 직일념이요 일념 즉시 무량급이라 한량 없는 긴 세월이 곧 짧은 찰나이고 짧은 찰나가 곧 한량 없는 세월이라 일념이란 말은 찰나입니다. 인도에서는 가장 짧은 시간을 극소시를 찰나라고 해요. 극소시를 찰나라고 합니다. 찰나. 그 전에 원효대사가 이제 서문에 진역하음경 서문에 이 말 나왔죠. 원효대사 그 서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진역 이렇게 나왔는가 그게 안 나오는가 모르겠네요. 진역하음경 소서 원래 이렇게 되었습니다. 60권 하음이니까 진역이라고 그랬죠? 진나라 때 번역한 하음경 소서에 그 말이 나옵니다. 거파란 말이에요. 이 거파. 삼세 거파를 능히 포괄했다는 그. 13페이지에 나오죠. 13페이지 중간에 끝으로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줄에 비착직으로 능함 삼세 거파라고 나왔죠. 그냥 하음경 소서라고 해가지고 이건 고녀대사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고녀대사는 이렇게 진역 하음경 소서 원래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보면은 겁하란 말이 나오는데 파자를 줄이고 겁이라고 하죠. 겁은 가장 장구간 세월을 인도에서는 겁이라 하고 또 찰나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짧은 시간이에요. 찰나의 시간은 어떻게 기준을 정하냐면은 1초가 제일 짧은 시간인데 1초를 120분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나를 120배 해야 1초가 돼요. 똑딱하는 시간도 짧은데 그보다 120배 20분의 일로 지극히 짧은 시간을 찰나. 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최고로 많이 살 때 8만 4천 년을 살아요. 최하로 살 때가 10살까지 살고 8만 4천 년을 사는 동안에 100년에 1년씩을 줄여가지고 사람은 수명이 최하 10살 될 때까지가 그때를 감겁이라고 그래요. 줄어진 겁. 또 10살에서 붙어서 8만 4천 년까지 100년에 1년씩을 또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겁을
징급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840말 전인가 뭐 그렇게 되는 게 그것은 감급 징급 해가지고 일 진간급. 20 진간급을 해야 세계가 한 번씩 바뀌어요. 이건 인도에서 엄청난 숫자죠. 최고가 8만 4천 년을 사는데 8만 4천 년 살 동안에 100년이 되면은 한 살이 줄어져. 그리고 또 100년이 되면 또 두 살이 줄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8만 4천 년이 줄어가지고 10살 될 때까지 그때를 감급이라고 해요. 그 기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백만 년이죠. 그리고 또 10살에서 붙어서 100년에 또 1년씩 한 해 더 해가지고 100년에 1년씩 증가해가지고 8만 4천 년까지 올라가는 것을 증급이라고 해요. 증가하는 세월.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되풀이하면 일진강급이고 그걸 20번 해야 세계가 성주개공을 해요. 20번 하면 세계가 이루어졌다가 또 20진강급을 또 하면 세계가 유지하다가 또 20번을 그렇게 하면 그것도 딱 기한이 정했어요. 봄도 90일, 여름도 90일, 가을도 90일, 겨울도 90일 하듯이 딱딱 정해져가지고 20 진간급을 거치면 성주괴공, 그러니까 성주괴공을 다 거치면 몇 진간급이요? 80 진간급이죠? 예? 기사 8이니까 80 진간급을 거치는 그것이 1대급이라고 해요. 80 진간급을 거치면 1대급. 그런 급은 엄청나죠? 1대급은 80 진간급이라. 80번을 진간급을 진감을 거치는 겁이요. 80 진간급이 1대급이요. 1대급.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1 진간급은 하나 이걸 수로로는 농로급이라고 합니다. 일 농로급. 불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농로란 말은 고패 물을 푸는 두루마기 있죠. 깊은 물에 보면은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두루마기 두 개 있어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면은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담고 또 이제 물을 다 품으면 이것이 또 이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왕복을 가는 거죠. 그것이 농로인데 두루마 고패로 물 푸는 거 두루마를 두 개 한 거예요. 이렇게 줄에다가 두 개를 달아가지고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것을 일진강급과 같다 해서 일농로급이라고 그래요. 농로란 말이 고패 두루마 그 푸는 거 물 푸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요즘에 성관기처럼 성관기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일진강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량 원급이 지기려미요 한량 없는 원대한 급이 곧 일념이다 일찰나다 말이지. 그러니까 긴 시간이 짧은 지극히 짧은 찰나의 시간이다. 긴 시간 관념적으로 길다 하고 짧다고 하지 한량 없는 긴 세월이 곧 짧은 찰나의 순간이다 말이죠. 순간이 바로 찰나죠. 또 짧은 찰나가 일념은 찰나니까 일념이 곧니 한량 없는 긴 세월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염겁이 걸림이 없는 도리를 말한 겁니다. 치무예 가운데
연건무예요. 연겁이 걸림이 없는 거. 연겁이란 말은 염은 찰나고 겁은 장원한 가장 그 많은 세벌이죠. 그걸 말한 겁니다. 지금은 치무의 도리를 말했죠. 시간에도 걸림이 없어요. 이 법성이 얼마나 미묘하든지 공간에도 걸림이 없고 시간에도 걸림이 없는 도리가 바로 원용의 도리라요. 원용의 도리에서 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다에도 걸림이 없고 대소에도 걸림이 없고 장시간 단시간 염이 바로 찰나입니다. 찰나와 겁이 겁하에 걸림이 없는 도리입니다. 그만합시다. 너무나 늦어서 죄송합니다.